많이 힘들어요. 오늘 힘들단 말밖에 안 해서 죄송해요. 힘들게 보이세요. 응? 힘들게 보여요. 이제 날라 그래요. 날라고 내가 빡세게 막 일주일에 세 번 춤을 그 한 여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 300방을 꼽아요. 그러면 그 힘을 못 쓰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겨우니까 그냥 이리 쓰러지나 저리 쓰러지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야. 응? 뭘 먼저 말해줄 거야? 그냥 제 사주요. 언니 사주? 네, 제하고 신랑이요. 신랑? 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네. 신랑은 떠돌이 사주예요. 떠돌이 사주. 예. 네. 언니가 이제 물어봤으니까 나는 대답을 해주면 언니도 같이 대답 좀 해주세요. 예. 그게 매너예요. 예. 신랑이 예. 내 집을 지켜라. 예. 그런 사주는 못 돼요. 예, 맞아요. 어? 신랑이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했어부터 말을 하자면 다른 여자를 보라는 사주지 언니만 보고 살아라는 사주가 못 돼요. 응? 맞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서글픈 인생이 돼버렸어요. 예. 내가 신랑한테 그닥 못한 것은 없거든요. 예. 그닥 못한 것은 없는데 신랑한테 받은 상처가 내 가슴을 너무 진동시키게 아팠어요. 예. 그리고 신랑이 한 집만 가정 한 가장만 한 가정만 꾸미고 살아가는 사주가 못 돼요. 어? 여기도 좀 건드려 놓고 여기도 좀 건드려 놓고 여기도 좀 건드려 놓고 그 사주를 갖고 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 응?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말한 게 더 쉬워요. 언니는 신랑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응? 그냥 어쩌다가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식 둘이에요? 하나요. 하나? 네. 하나 어디 갔어요? 없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네. 아 유산을 시켰거나? 예, 네, 유산이 시켰죠. 그치? 왜 둘이로 들어와서 물어봐. 아. 언니 사주 자식이 하나만 있으라는 사주는 아니야. 네. 둘이 있으라는 사주야. 네. 근데 이상하게 뭐 신랑하고 이상 나한테 보이기를 그 마흔이라 그래야 되지 나이 몰라 이 나이 마흔 초부터 언니가 신랑하고 뭐 그 전에도 신랑이 바람을 결혼하자 보자 하자마자 신랑이 바람을 피라는 사주지 내 와이프 뭐 그늘에서 신랑이 뭐 돈을 갖다 주거나 그러는 사주는 못 든다고 아까 말했듯이 그랬더니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무척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야. 그쵸? 근데 그 고생이 남들한테는 표현되지 않게끔 힘든 인생 살았을 거야. 응? 근데 오늘 이미 여기까지 와서 이제 힘든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 이제 굳이 신랑하고 나하고 뭐 재결합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이혼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같이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재결합하려고 물어본 거야?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냐고. 근데 이제 그 애아빠는 말고 저기 한 20년 가까이 저기 제 아들 친구 엄마가 소개해갖고 중매해서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언니가. 아 그래도 신랑이라고 그랬는데 시댁에도 그, 가고. 아 갔어? 아 시댁에서 내일모레 또 서울. 아 어, 갔어? 그럼요. 갔어? 시댁이고 이모고 20년인데. 나는 내 본신랑 언니 본신랑 있잖아. 응. 그걸 말한 줄 알았다고. 아. 그래서 본신랑은 응. 어? 그런 사람인데 응. 왜 살라고 그러냐. 그래서 아니다. 내가 아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예, 예. 뭐 이혼을 하려고 했냐 다시 합치려고 하냐 이 말을 한 거야. 근데 내 본신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합쳐서 상관이 없어. 근데 합쳐져요? 네. 언제쯤 합쳐질까? 이 사람? 다 말은 안 할게요. 예. 뭔 말인지 알아듣죠? 예. 그래도 내년은 지나야 돼요. 내년은. 올해도 아직 안 왔는데. 그러니까 내년이란 게 내년 소띠예요? 아니요. 소띠. 소띠의 해가 지나야 된다고요? 아니. 올해는 경자년이잖아. 네. 소띠 해가 돼야지만은 네. 내 남자가 되지. 네. 그러기 전까지는 내 남자 아니라고. 응? 그러기 전에는 그 사람도 여자가 있다고. 예, 네,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아까 안 하려다가 네. 그냥 굳이 그냥
아, 몰라. 끊어버리는 거라고. 아, 여기... 그게, 네. 정리를 한다 하면서, 그게 정리를 못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언니가 늘 하딱지라 그러게. 하딱지라 그러게. 언니 성격 그대로 표현할게. 네. 언니 성격이 원래 그러거든. 오라통이 터. 응, 언니 성격이 그러거든. 맨날 이혼한대. 맨날 뭐, 한 달 있다가 헤어질게. 뭐 또 한 달 있다 헤어질게. 또 한 달 있다 헤어질게. 또 한 달 있다 헤어질게. 정리할게. 응, 그러니까 헤어질게. 정리 그게 그거야. 근데 그 세월이, 아까 20년 만났다 그랬죠? 그 세월이 20년이야. 아니 이제 만난 건 근데 말을 하자면 만난 건 20년인데 다른 거는 한 10몇 년 살았어요. 어쨌든 저랬던 예, 예. 그 20년 전부터 예. 정리한단 말은 그 예. 그 전부터 나왔지 예. 10년 살고 그런 말 나오지는 않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어? 나 매일 예. 정리할게? 예. 매일 정리할게? 그걸 아마 둘이 골 터지게 싸울 겁니다. 머리 터지게. 어? 그리고 그 이야기만 꺼내면 해피해버린다 그러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 이야기만 언제 정리할 건데 그러면 그냥 도망가 버려. 언제 정리할 건데 그럼 전화도 안 받아 버려. 나 도망가 버린다고. 그냥 언니가 그것 때문에 속 터져라. 예. 어? 병이 생겼어요. 예. 의심병. 예. 아까 난 첫째 남자시고 첫째 남자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왜? 내가 그랬잖아.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남편 복이 없는 사람이라 아까 내가 말했죠. 이미 40대 안짝의 언니가 이미 이혼을 했든지 예. 40대 초에 이혼을 했든지 언니는 그랬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36세 이혼했어요. 응? 그러니까 40대 안짝이 했던 그쵸. 40대 후에 했던 예, 예. 응?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이 사람도 그렇고 앞서는 사람도 그렇고 언니는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하얀 사람을 좋아해요. 하얀 사람? 하얀이 끼 있는 사람. 어? 제가요? 그냥 순진한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언니 자신이. 근데 그 처음에 만났을 때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한량이야?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안 그런 게 아니라 언니가 몰랐던 거지. 네. 근데 이 사람도 만만치 않는 한량이야. 네. 본 신랑도 만만치 않는 한량에 이 신랑도 만만치 않는 한량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수가, 지금 이 수가 이혼할게, 이혼할게, 이혼할게 말은 그러고 있지만 이 신랑의 와이프가 불쌍해서 이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애들 땀에 한 자락 애들 눈치 보느라고 그쪽의 자식 눈치 보느라고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을 잠시 두다 보면 그냥 언니도 갖고 언니도 갖고 그 집도 갖고 근데 이제 언니는 더 이상 나는 이제 못 기다려준다. 나는 이제 여기서 더 기다리라면 나는 당신하고 헤어지겠다. 언니 마음. 대답을 해주셔야지. 아니 신랑 나 지금 집 나간 지 한 1년 됐어요. 1년? 1년 됐어요. 근데 아까도 나갔다 이거 또 안 나갔다 그래. 아니 나갔는데 한 1년 됐다고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그렇게 떠돌아다닌단 말로 하신 줄 알았어요. 맞아 떠돌이 사기야. 이 신랑이 떠돌이 사기지. 예, 예. 맞아. 미안해 그만 내가. 아니 제가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나도 그랬어. 나도 잘 못 표현했어. 이 전 신랑도 떠돌이 사줘. 그러니까 한량 사줘. 지금 신랑도 한량 사줘. 그러나 지금 신랑은 내 신랑이 아니야. 무늬만 신랑인 거고 무늬만 저렇게 했던 거고. 응? 근데 이 사람 옆에 또 여자가 또 있어요. 예, 예. 어? 근데 여자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꼭 이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요? 사랑이에요? 오기에요? 고집이에요? 한번 물어볼게. 그냥 외롭고 그냥 나이 먹어가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아들 결혼식 했거든요. 결혼식에도 아버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돈이 다 알죠. 근데 어떻게 헤어지냐고 사돈 지금 명절에도 사돈 선물로 오는데 신랑 선물 없는지도 모르고 글만도 하게 생겼네. 제가 그래갖고 속에 병이 생겨서 우울증약을 먹는다니까요. 근데 여자는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언제쯤 떨어질 건데 처음에는 정리할게 그러더라고. 이 여자도 못 떨어뜨리고 잘 들으세요. 전 와이프도 못 떨어뜨려요. 언니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10명 있다 치자. 분명히 1년 전에 헤어졌어. 그 여자랑 헤어졌는데 술 한잔 먹다 보면 그 1년 전에 그 여자가 보고 싶어서 전화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어? 근데도 언니가 좋아한다니 내가 할 말이 없어. 이런 사람을 굳이 언니가 좋아한다니. 그럼 아깝게 맞았네. 이혼을 하러 왔어요? 어?
어, 재혼 아니 합치러 왔어요. 그 말이 맞았던 건 사실이네. 그치? 네, 합치러 왔죠, 있지. 같이 이제 있고 싶, 그리고 저기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죽으나타나 살아야지. 사돈한테 얼마나 창피해, 며느리한테. 내가. 그러겠다. 그래서 미호도 살아야 되고, 저기 그리고 허하고 제가. 나이 먹으니까 허해요, 제가. 몸이 자꾸 아프면. 그리고. 외롭고. 그것도 있지만 이 말빨이 장난이 아니거든. 이 말빨이 사람을 홀리는데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같이 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안 들어오네. 그리고 내가 말을 했잖아. 그러면 내가 진짜 정답 가르쳐줄까? 네. 진짜로? 왜 신랑이 그렇게 떠돌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 원래 사주가 그런가요? 그 신랑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 목매고 간 니가 동생인지 어? 남동생인지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결혼 못하고 갔어요. 내가 점을 보다가 뭐 조상점을 이렇게 막 잘 안 보고 이제 점보러 오는 사람한테만 하지 노트북에서는 안 해주거든. 이 사람이 그렇게 간 사람이 그렇게 한량의 끼를 가지고 어? 살았던 사람이고 언니 수에서 아까 나왔지.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무당의 사주기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있네 했지.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또 거기다 공방살까지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남자를 만났을 때는 남자들이 다 언니를 좋다고 그래. 근데 어? 1년이 지나면 언니 네가 반대로 붙잡아. 남자가 생길 때까지는 남자가 생겨서 언니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해야지만은 예. 그 사람을 놔주지 예.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안 놔줘. 근데 제가 남자를 알지 성격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한은 언니 말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있는 한은 언니가 좋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언니 네가 안 찾아봐요. 어? 그 사람까지 끝 마무리를 져야지만은 찾아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 뭐 사진에 앉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애, 우리 애 결혼식장에서 그 아저씨가 앉아서 언니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언니는 네 고집이라고요. 언니는 네 성격이라고요. 어?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남자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이 남자 만나 좀 보세요. 좀 얍삭하게 생겼어요. 막 통통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냥 통통 지금 살이 좀 빠져서 그렇지 약간 통. 그러니까 얍삭해서 지금이든 어쨌든 난 지금을 보는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얍삭하게 들어와요. 예. 얍삭하고 들어오고 눈매가 되게 매섭게 들어와요. 예, 눈매 매서워요. 그쵸? 이 사람 맞죠? 예. 그리고 그 키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니에요. 예, 예. 이 사람 맞죠? 예. 어? 그러니까 언니가 봤을 때는 살이 예. 뭐 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가 헬스마다고 예, 예. 헬스맨 눈이 이렇게 됐다고 예. 이랬다가 그냥 아까 말했지. 키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니라고. 와, 언니도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 관제 수 있어요? 어! 언제쯤이요? 이 사람은 관제 수를 피해서 다니는 게 나는 용하다고 생각한다. 어? 그리고 관제 수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어. 있기는 있지만, 이 사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말하자면 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이하고 초반기에 때는 이 사람이 관제 수를 늘 끼고 살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언니한테 어떻게 남자를 만나도 한량인 사람만 만나냐. 도대체 이제 언니를 좀 포근하게 안아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뒤에서 언니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만 만난다 이 말하는 거야. 응?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응? 만약에 언니가 내가 뭐 기다리지 말라 그런다고 해도 기다리시겠지만 응? 그리고 오면 사람 좀 볶지 마요. 네, 안 볶아요. 응? 아니요? 언니는 오기 전까지는 전화로 잘해요. 네. 잘 유도를 해요. 네. 잘 유도를 해놓고 오면은 이제 하나하나 따져요. 아 그런가요? 예. 사람 숨 막히게 따진대요. 그래서 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가 그냥 다시 나가버린대요. 어? 어차피 언니가 약자야. 약자는. 네. 어? 그 사람은 100명의 여자 싫어하지 않아. 1000명의 여자 싫어하지 않는다고. 어? 그러면 올해 지띠인가요? 예. 지띠면 이제 소띠 해가 올 만 남았죠. 예. 소띠 해나 대야 합쳐요. 그때도 잘. 응? 잘. 내가 아까 그 사람이 내가 아까 그랬던 사람이 맞죠. 얼굴 이렇게 생겼냐고 했죠. 지금은 볼이 살이 빠지게 보여요. 응? 근데 확 뛰어 들어온 것을 봤어요.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와. 그런 언니 생각이고.
순간 언니한테 내가 하경으로 뚫어 아니 이렇게 뛰어 들어온 걸 봤다고 뛰어 들어온 걸 봤으니까 언니가 마음을 놓고 기다려야지 그냥 언니가 언제 들어오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들어오는 게 더 늦어질 거예요. 아, 그 신랑이 확 뛰어 들어온 거를 이렇게 우리 봤다고. 보살님이. 영...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생겼냐고 물어본 거야 내가. 봤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봤는지 얼굴을 잘 봤는지.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턱선이라 그러지. 그게 있다면 지금 턱선이 없어져 버렸다고. 이제 아프니까 살이 빠졌지. 근데 살이 빠졌고 없다고. 그리고 키가 크지 않다고. 근데 이 사람 명줄도 찍기 이미 떼웠어요. 떼웠대요. 어렸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20대 초반 후반 노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양아치 사주라고. 근데 이제 그걸로 액뜸을 했단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냥 신랑이 언제 신랑하고 언제쯤 합치나 그거 알아보러 왔어요. 그거 8월달까지만 기다려봐. 올 아니 서띠에 8월? 그때까지만 기다려봐. 근데 기다려도 또 나가니까 언니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자꾸 언니가 그 사람은 애기예요. 네, 또 나가면은 안 들어와요? 또 이런 식이지. 아, 또 있다가 또 한참 있다 들어와? 그 사람이 미치는 거지. 차라리 가려면 아예 그냥 등 돌려 갔으면 내가 차라리 아프더라도 잊을 건데 이거 끊는 것도 아니고 아까 했잖아. 첫 여자 만났으면 그 또 생각나면 전화하고 또 두 번째 여자 만나면 또 전화한다고. 아니, 미친놈이지 뭐야. 그러니까 미친놈인데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도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줘요. 고맙네 그거는. 그거는 뭔 경우인가 몰라. 좋은 경우네. 그러니까 그 경우 나는 그 속을 모르겠어요.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출근한다고 집 나가고 지금까지 안 들어와. 어느 날 보니까 여자랑 살고 있는 거야. 미용실하는 여자랑. 근데 그 여자는 이제 돈을 주니까 살겠지만 그 여자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꼬박꼬박 생활비를 줘요. 그러니까 그 여자 언니가 생각한 만큼에 그 여자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랑 언제쯤 오나 그건 물어보고 싶어요. 8월달. 8월달이야 뭐 금방이네 뭐. 그쵸? 이번에 오면은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와서 또 나가면 또 1, 2년 또 속삭여요. 음력 8월, 양력 8월? 음력. 음력 8월. 8월 안에 들어와요? 지나고 들어와요? 이제 그 전에 그 전까지는 또 집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옷도 모시고 그대로 있어. 있어. 출근하면서 입는 옷 그대로 나가갖고. 모든 물건이 다 있어. 그냥 상또라이야. 나는 이해가 안 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언니가 만난 남자들은 쉽게 표현할게. 상또라이들만 만나. 손하지 않죠? 예. 고사님 힘드신 것 같아서 좀 못 물어보겠지. 아니 물어봐도 돼요. 그동안은 진짜 매너 다 좋다. 아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저희 아들이 장사할 것 같아. 장사하려고 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지가 그만둘라고 그만둔 게 아니고 잘린 거지. 근데 이 아이가 장사를 못할 성격은 아니에요.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는데 애가 미치지. 내가 도와줄 만큼 나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지가 하겠다면 내비두세요. 근데 장사 요새 해도 될까? 코로나 때문에. 지는 배달을 전문으로 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내비두세요. 욕심은 있네요. 네. 욕심은 있는 아이기 때문에 물에 술탄듯이 술에 술탄듯이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욕심은 있는 아이니까 언니 집에선 잘할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요. 언니만 잘하면 돼요. 예. 틀렸나요? 맞아요. 보살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어요. 아니 물어보라고. 아니 근데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어? 지 신랑이 언제 지금 신랑하고 합치나 그게 제일 궁금해서 왔어요. 나는 그 신랑하고 언제쯤 합치나 그 신랑이 아까 내가 신랑하고 언제쯤 합치나 내가 그랬잖아. 이혼을 할까? 신랑 언제쯤 합칠까? 이렇게 했잖아. 난 본신랑인 줄 알았어. 나도 틀렸다고 하면서 뭐 내가 말 잘릴 일은 없잖아. 그렇죠. 자꾸 남자가 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 두 번째 남자였구나. 본신랑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지금 이제 말하니까. 근데 나 말 따라하기 싫잖아. 그렇죠. 내가 언니한테 지금 말 따라하면 언니 생각도 안 하네? 그럼 내 언니 말 따라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 네. 근데 안 따라하고 싶지는 않아. 네. 됐지?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미안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아니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드신데 그냥
지금 날 거예요. 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 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더 고맙네.